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기획조정실장 이병렬입니다. 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오늘 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화성시 예산은 부동산 경기 침체, 정부 세제 개편, 관내 대기업 영업 실적 저조 등에 따른 급격한 세수 감소 상황에서 100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약자 복지 강화를 통한 두터운 사회 안전망 구축, 민생안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순위로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 화성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첫 번째, 최근 5년간의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 2024년 예산 규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2024년 화성시 일반역의 세입 예산과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에 대한 설명을, 마지막으로 2024년 일반역의 세출 예산과 분야별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과 화성시 예산 규모입니다. 화성시 예산 규모는 2020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부터 당초 예산 기준 총 예산 규모가 3조 원을 돌파한 바 있습니다. 2024년의 경우에는 경기 침체와 관내 대기업 영업 실적 저조 등으로 지방 세수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서민 경제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지 않도록 재정 안정화 기금을 통해 예년 수준 이상의 세출 규모를 확보하여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2024년 총 예산 규모를 회계별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는 2조 8,458억 원으로 총 예산 규모의 89%의 비율을 차지하며 특별 회계는 3,392억 원으로 11%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요즘 상수도 사업과 과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529억 원으로서 전체 특별회계의 75% 비율을 공기업 특별회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자체 수입으로 지방세 수입 1조 2,740억 원, 세외 수입 1,544억 원,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18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세입 예산 중 총 58%를 차지합니다. 이전 수입은 국토비보조금에 9,672억 원, 일반조정교부금에 2,186억 원, 지방교부세에 127억 원으로 세입 예산 중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세입 예산을 기준으로 재정 여건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에 대하여 간략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자립도입니다. 2024년의 경우 지방세 세입이 2023년 대비 2,65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 재정 자립도는 2023년 대비 약 11%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재정자주도입니다. 2024년 재정자주도 역시 2023년 대비 약 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2024년 본예산을 편성하며 경기위축에 따른 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과감한 세출 구조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세출 구조 조정 중에도 약자 복지 강화를 우선순위로 두었기에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보다 약 1,745억 원이 증가한 1조 1,899억 원으로서 가장 높은 42% 비율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 및 물류 등 분야에 2,956억 원, 농림해양수산부에 2,587억 원, 교육문화 등 관광 분야에 2,43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외에도 환경 분야에 2,096억 원, 일반 행정 및 안전 분야에 1,765억 원,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723억 원,
보건 분야에 590건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시정 주요 운영 방향을 중심으로 시민중심, 균형발전 안전도시, 따뜻한 희망복지도시, 지속가능 경제성장도시, 지역특화 문화관광도시로 나누고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중심 균형발전 안전도시입니다. 균형발전의 근간이 되는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서구지역 도로와 고도설치, GTX A노선, 동탄 인더원선 확충 및 주차타워 공사를 위하여 518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광역버스 입석 대책 추진을 포함한 광역버스 노선 확충 사업에 23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의 중요성을 늘 되새기며 안전영상 CCTV 구축 및 운영과 지하차도, 교량, 도로 하천 등의 안전취약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644억 원을 투자하여 시민 안전 생활 환경 강화에 힘쓰겠으며 시연구원 운영 및 균형발전위원회에 37억 원을 투입하여 100만 파송시대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따뜻한 희망복지도시입니다. 영아수당,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3,427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각종 수당 지급과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운영에 3,223억 원을 투입하여 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등 복지시설 건립과 노인, 장애인,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1,016억 원을 투자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에 375억 원을 투입하여 화성시민의 건강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지속가능 경제성장 도시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자금, 이자 및 상업벤처기업 육성 지원 등에 160억 원을 투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역협회 발행, 권역별 소공인 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에 343억 원을 투자하고 동호민 기본소득을 포함한 주민지원사업에 220억 원을 투자하여 농축수산업, 1차 산업 생산성 향상에도 힘쓰겠으며 일자리 창출과 취업 고용 지원을 위하여 76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특화 문화관광도시입니다. 시민들이 친환경 생태, 문화 공간에서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화성형 보타닉 가든과 맨발 산책로 조성, 보봉사 야영 테크장 증설 사업에 38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3개 도서관 및 문화예술단 건립에 402억 원을 투자하여 풍부한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서해안 황금 해안길과 고령산 해상공원을 조성하는 데 71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관광 자원과 더불어 화성시 서해안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화성시 예산 현황 및 주요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화성시는 불확실한 재정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누구나 살고 싶은 최고의 도시 희망화성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